인도네시아에서 집단적으로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집단으로 귀신 들림 사건이 발생. 지금 그들은 귀신이 들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시. 이곳에 학생들이 귀신 들렸다는 학교가 있었다. 새로 걸렸다는 게 신기하네요. 찾아간 학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 정말 무서웠어요. 도대체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너무 놀랐다니까요. 2006년 3월 22일 수업을 받던 여학생 수십 명이 쓰러지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상태는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3일이나 계속됐다. 도대체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 글쎄요. 그 일이 일어나기 4일 전에 교실 앞에 있는 나무 두 그루의 가지를 많이 베었을 뿐입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게 왜 나무를 건드리느냐,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녀의 말이 인도네시아 말이 아닌 네덜란드 말처럼 들렸다고 했다. 이상한 말을 하는 소녀. 그녀는 정말 귀신의 존재를 느꼈던 것일까? 이것이 문제의 그 나무. 사람들 말처럼 가지가 잘려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잎이 풍성했는데 사건 발생일 4일 전 가지를 자르자 곧이어 발생한 여학생들의 이상한 행동들. 그녀는 정말 귀신이 들린 것일까? 그런데 학교의 귀신 사건 다음 날 학교에서 멀지 않은 이 담배 공장에서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담배 공장. 취재를 위해 제작진이 담배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구역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취재를 거부하는 담배 공장. 더 이상의 접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어렵게 만난 공장 직원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날요? 갑자기 수십 명이 쓰러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죠. 도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2006년 3월 23일 갑자기 여직원 한 명이 쓰러지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그녀를 말리던 직원들마저 같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그리고 병원으로 갑자기 수십 명이 실려오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죠.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힘들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틀간에 걸쳐 학교와 담배 공장 두 곳에서 발생한 괴이한 사건. 정말 이 사건들은 귀신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대로 귀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현지에서 귀신을 불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이 사람, 이 남자가 귀신을 불러낸다는 빠왕 끼이수완. 만나자마자 제작진은 어디론가 안내하는데 그곳은 마을 공동묘지 앞에 있는 오래된 제사터. 그는 이곳에서 귀신을 불러낼 준비를 했다. 정말 그는 귀신을 불러낼 수 있을까? 제작진의 반신반의 속에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 시작됐다. 그리고 귀신이 밝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명을 꺼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의식이 진행될수록 주변에 이상한 기운마저 감도는듯 했다. 과연 귀신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빠왕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뭔가 긁고 지난 듯한 굵고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는 듯한데
피하던 그가 갑자기 쓰러졌다. 정말 그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왔던 것일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던 것일까? 아, 평상시엔 젊은 귀신이 들어오는데 아, 오늘은 늙고 강한 귀신이 와서요. 좀 힘들었어요. 귀신을 불러내 대화를 하고 자랑개빵 의식을 통해 귀신을 불러내겠다는 빠와 과연 그의 말은 진실일까? 다음 날 저녁 우리가 찾아간 곳은 빠왕이 자랑개빵 의식을 거행한다는 한 마을. 그곳엔 이미 자랑개빵 의식을 보려는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1200년대 그들이 왕조시대부터 내려왔다는 전통의식 자랑개빵. 도대체 자랑개빵은 어떤 의식이란 말인가? 빠왕의 외침과 함께 의식은 시작됐다. 귀신들이 좋아한다는 연주가 계속됐다. 말을 길들인다는 뜻의 자랑개빵은 말 인형을 타고 춤을 추면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곳에 귀신이 나타날까? 그런데 춤추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바닥을 키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고갯짓과 표정부터 달라진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온 것일까? 마치 소나 말처럼 벼 이삭과 풀 뜯어먹는 사람들. 애들까지 그래요. 빠왕은 이들에게 동물 귀신이 씌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의 이상한 행동은 그뿐이 아니었다. 저 뭐야? 심지어 유리까지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이것저것 배부르게 먹었다는 남자의 눈은 확실히 이상해 보였는데 정말 이들은 귀신이 들린 것일까?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들은 이 의식을 귀신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만남의 장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때 앞길에 연주하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미지의 힘이 이끌려 어쩔 줄 몰라 몸부림치는 듯한 이 사람. 의식이 진행될수록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귀신 들린 행동을 보였는데 그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기도 하고 몸을 비틀기도 해.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빠왕이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빠왕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빠왕이 몸에 손을 대자 그전과 다르게 한층 온순해졌다. 도대체 빠왕은 어떻게 한 것일까? 아, 이때 휘파람을 불어줍니다. 아, 귀신이 처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쩔 줄 몰라 날뛰게 되는데 휘파람은 안정을 찾아주죠. 3시간의 의식 동안 사람들과 귀신 사이엔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이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의식이 끝나면 귀신 들린 사람들 몸속에서 귀신을 내보내는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된다. 시체를 묶듯이 천으로 온몸을 묶고 주문을 외우며 그의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귀신에게서 풀려난 이 남자의 눈은 확실히 그전에 비해 풀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참을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다른 한쪽에선 귀신이 빠져나갔다는 한 남자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 처음 귀신 들렸다가 깨어나면 한 10분 정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렇게 자랑개빵 의식이 끝나고 제작진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제작진은 의사와 함께 3시간 동안 의식을 치른 그들의 입 안은 물론 온몸을 체크해봤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입안에 상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에겐 전혀 상처라고는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네요. 너무 놀라워요. 귀신이 있다고 믿고 또 귀신이 몸속에 들어온다고 믿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이 믿던지 안 믿던지 자란 깨빵 의식은 인도네시아에서 천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 문화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또 보신 대로 믿어주셨으면 좋겠네요.